우리가 지난 20한 주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으로 대표된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와 더불어 신앙생활의 원리에 아주 중요한 내축을 이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빌립보서는 성도의 생활에 대한 성도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2~3년 동안 옥중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이죠.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오네시모와 더불어서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두기고죠. 그죠? 골로새서도 누구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두기고. 같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 4서신서이죠.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를 빼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세 서신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울로부터 로마에서 받아서 세 서신을 아마 동시대 같은 시기에 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편지를 각 교회에 전달해서 서로 회람해서 읽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에베소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물론 유럽에는 이보다 더 큰, 두 배나 큰 50만 명이나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 소아시아에서는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였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 이외의 바깥 지역에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상당히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죠. 이와 유사하게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알렉산드리아처럼 유대인들이 에베소로 와서 거기에 회당을 짓고서 신앙교육을 하는데 열중하면서 제2의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그 도시를 소아시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신앙교육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정착하면서 소아시아의 베이스캠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중심이기도 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아테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또 이방신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지 21세기 지금에도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이 아테미 신전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테미 신상의 우상 조각이라든지 또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생을 마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에베소를 상당히 특별히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AD 431년경에 에베소 공회가 열리기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바울 사역에 있어서도 에베소는 굉장히 각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약 2년여간 제자들을 훈련시킨 곳이 바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두란노에 서원을 세워서 지도자를 양성했죠. 나중에 이 지도자 양성센터는
바울이 로마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결국은 로마로 옮겨가게 되는데 결국에 에베소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센터로서 로마로 유럽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또한 바울이 3차 여행 후에 자신의 선교사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는 그 설교를 이 에베소 근처인 밀레도에 와서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를 한 곳이 또 이 에베소와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과연 에베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당시에 어떤 교회였기에 바울 사도는 특별하게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6장에 걸친 서신을 긴 서신을 쓰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만은 유일하게 기록이 있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일곱 교회 중에 바로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어떠한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로서 상당히 보수적 신앙을 잘 유지하여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망을 받은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책망을 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에베소 교회의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촛대는 교회의 상징이죠. 교회를 옮기겠다는 얘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의 표지를 팻말을 떼버리겠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왜 에베소가 말씀에 뿌리박고 말씀을 잘 실천하고 이방 그 신도 배격하고 여러 가지 영지주의도 배격하는 운동을 너무나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표지를 떼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에베소서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잘 움직여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아직은 연약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말씀이 부족해서 마치 갓난 아기가 오줌을 싸는 것처럼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 아이가 오줌을 싸면 야 너 왜 오줌 싸? 오줌을 화장실 가서 싸야지. 이렇게 돌아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의 표지를 옮겨버리겠다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으로 정죄합니다. 네가 성도가 이런 일을 하면 돼? 장로가 이런 일을 하면 돼? 권사가 이런 일을 하면 돼?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내 생각에는 말씀이 이런 계속 이렇게 주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마치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왜? 말씀에 의해서 책망하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풍성함입니까? 이것은 말씀의 풍성함이 아니라 말씀의 난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나 자신을 향할 때는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내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과 내 생활과 내 태도를 스크린해야죠. 그러나 말씀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비와 은혜로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리스도 옷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죠? 권면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표지를 옮겨버려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려고 노력하지만 교회의 표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죄가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줌을 싼 갓난아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오줌을 싼 옷을 벗겨주고 잘 닦아주고 또 우리 어머니 잘하잖아요. 호호 불어서 말려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뭘 더합니까? 하얀 파우더를 뿌려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뽀송뽀송한 새 기저귀를 잘 채워주고 오줌을 싸서 불편해서 징얼거리는 아기에게 아기가 다시 평안을 찾고 웃을 수 있도록 온화하고 참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면서 아기가 스스로 자라 오줌을 가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엄마의 그러한 보살핌이 바로 우리 성도가 말씀이 충만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첫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가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로 실천해야 될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성도가 그러면 안 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바로 쓰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촛대를 옮기고 싶어 하시는 또 다른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방법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갓난아기를 보살피는 엄마의 태도와 손길 그리고 진심이 가득한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엄마의 보살핌을 위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주제이자 에베소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에베소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엄마의 보살핌을 가능한 빨리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 BTC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엄마의 보살핌이 풍성하게 거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천만 크리스찬과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에베소서의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불과 몇 줄을 건너뛰어 세, 네 줄 아니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구절마다 들어있는 그 프레이즈, 구절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등으로 표현이 되는데 무려 에베소서 전체 155구절 중에 20%에 해당하는 32구절이 바로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구절에는 두 번씩 반복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절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와 성도인데 오늘 이 1장과 2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지어져 가기 때문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방법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지어져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어 가는지를 상세히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155구절인데 그 중에 절반인 약 75구절, 75구절이 골로새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비록 골로새서와 동일한 구절이지만 에베소서의 관점은 뭐냐 하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와는 달리 에베소에서는 2년간 두란노서원에서 기독론에 대하여 충분히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보다 실천적인 성도의 실천적인 교회와 성도의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혹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같은 시기에 기록하다 보니 공통점과 더불어 보안의 형태로 작성해서 회람하여 보게 하였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죠.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개신교의 신학 이론이 뭐가 있어요? 바로 선택과 예정론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신학 개념 중에 특별히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선택, 예정,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 3장 11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특히나 장로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개론으로 한 가지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 창세전부터의 선택과 1장 11절 그리고 3장 11절의 예정을 설명하는 구절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직접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에요. In Christ.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직접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되었다는 자세한 원리와 내용을 바로 에베소서 3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바로 3장이죠. 3장의 내용. 자,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구절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나중에 에베소서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읽었던 2장 22절과 그리고 1장 4절, 1장 11절, 3장 11절은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3장 6절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바로 이방인 복음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풍성한 은혜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는 바로 이렇게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새 사람이 행할 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나와서 별도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강론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 안에서. 그래서 별도로 제자들을 세우고 강론을 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데미 신상과 연계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그룹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이 되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우상을 숨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해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3차 여행 때 이러한 이 핍박하는 무리들 때문에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에베소에 들려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미처 에베소에 가지 못합니다. 박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협박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거기서 눈물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러한 다툼과 영적 전쟁 때문에 에베소서 4장 이후에는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그리고 성령으로 술 취하라. 세상 술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술 취하라. 권면하는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 4장 1절요. 4장 1절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4장부터 6장까지 있는 많은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이러한 이유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당위성,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4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바로 4장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별표를 좀 해내오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라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해요?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행동 지침을 4장 이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4장 13절을 봅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4장 1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4장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충만하게 되는. 그리고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바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것이 바로 fullness of Christ입니다. 13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NIV 영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The fullness of Christ.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오직 한 분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새 사람에게 합당한 행동수칙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8가지로 생활규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행실을 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5장에서는 5장에 보시면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아까 4장은 뭐라고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관한 설명을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5장에서는 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땅히 해야 할 15가지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5장 8절에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성도의 마땅한 한 일 15가지는 왜 필요한가 하면 바로 5장 8절의 키워드입니다.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15가지의 이야기를 1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32절에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코이노니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5장 33절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이 뭐였어요? 4장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8가지 일. 그리고 5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을 받기 위하여 마땅히 해야 될 15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남편과 아내에 관한 얘기가 추가로 하나 더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6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6장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관계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조직의 구성원이 되고 상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상사와 부하 간에 관련되는 얘기를 5절에서 9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관계가 성립할 수 없죠. 그리고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통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반드시 만나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직장에 취직을 하든 안 하든 밥을 먹든 안 먹든 무슨 일을 하든 교회를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100% 항상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뭘까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사탄과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마귀와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탄과 마귀를 만날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누구와의 관계요? 사탄과 마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6장 마지막 파트가 길게 바로 사탄과 마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클로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에베소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데미 신전을 배경으로 악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큰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할까를 강조하고 있죠. 이에 대한 해답으로 6장 13절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전신갑주예요?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근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반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는 전반부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구원론, 그리고 후반부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완성하여가는 무엇이에요? 성도의 생활론입니다. 생활론. 복음은 전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단 한마디로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성화의 과정으로 인용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지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고 있는 중입니까?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미 시민권을 확보했죠. 확보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의역을 해놓은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게 무슨 말이에요?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영어의 수거의 표현입니다. 네 오늘 운동했니? 할 때. Did you work out today?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했니? 그러니까 오늘 연습했니? 엑서사이즈 했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엑서사이즈 하러 온 얘기는 뭐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미 성취한 구원을 실천했니? 보여주었니? 그것을 다시 누렸니? 이런 뜻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매일 누리고 있니?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니? 네가 얻은 구원을? 세상과 구별되는 구원을 지금 연습하고 있니? 이 얘기란 얘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니?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것을 바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얻은 구원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에게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을 날마다 워크아웃해라. 연습해라. 보여줘라. 실행해라. 왜 마음속에 두기만 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구원을 엑서사이즈 해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일도 하고 매일 날마다 이 구원을 나타내 보여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매일 이 구원을 엑서사이즈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중요한 키워드인 그리스도 안에서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무려 32군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였을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예요? 신실한 자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과 또 다른 그룹은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총칭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원본 성경에는 이 에베소란 단어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빠져있으면 어찌 되었든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보낸 편지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를 말하는데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구별된 자인데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어딘가로부터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으로부터 일부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요. 따로 그룹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에클레시아의 복합인데 불러내어서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말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러내어서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을 만든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사람들의 그룹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지금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교회예요. 자,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이제는 어디에다 모아놨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모아놓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Saint.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어떤 옷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일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뭘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이라고요? 외워봅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자, 세 개로 나누세요. 두 개씩 두 개씩. 처음에 두 개가 뭐예요? 긍휼과 자비, 두 번째가 겸손과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모든 교회에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서두에 에베소의 주제와 목적은 뭐라고요? 엄마의 보살핌에 관한 아가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로 된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둠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어둠과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말과 행실을 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엄마의 보살핌을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BKC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